돌집 짓는데 문틀과 창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산이 있는데 거기서 좀 굵은 소나무를 골라서 솎아 왔습니다. 솎아 가지고 껍질을 삽으로 벗긴 뒤에 이렇게 반듯하지 뭐안안한그 나무는 그 살을 엔진톱으로 일단 걷어낸 뒤에 그 다음에 전동 대패로 대충 면을 판판하게 한 뒤에 대패로 홈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돌집에는 문틀이 너무 반듯한 규격적인 거는 나무보다는 이런 좀 통나무를 한 절반 정도, 안 그러면 3분의 1 정도로 날린 뒤에 문이 설치되는 그곳만 좀 판판하게 깎아가지고, 그 다음에 이제 홈대패를 가지고 그 문의 두께만큼 홈을 파는 것입니다. 이제 이것을 일본 말로는 사쿠리라고 그러는데, 우리말로 하면 이제 홈대패인 것입니다. 그래서 전체의 홈 깊이와 넓이가 똑같게 있는 것을 긴 것을 두 개를 파고 또 위에 이제 언진목, 이거는 장부목이니까 장부목 위에 얹는 언진목도 똑같은 폭과 깊이를 이 홈대패를 파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홈대패를 사용할 때는 너무 과도한 힘을 들이지 말고 아주 깊을 때는 두 분을 해가지고 팔 수도 있지만은 웬만하면은 천천히 하더라도 한 번에 홈을 파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런 원목을 가지고 돌집을 짓는데 문틀이나 창틀을 해야지 돌의 무게라든지 돌을 싸면서 조금 밀리더라도 문틀이 움직인다든지 그런 하자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은 나무도 잘 건조한 뒤에 사용해야 되는데 저는 책을 내기 위해서 바로 집을 지으면서 생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깎아가 하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문틀이 조금 뒤틀리면서 문이 안 맞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돌집을 짓던 흙집을 짓던 문틀의 나무는 잘 말려서 손질을 해가지고 홈을 파가지고 문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